그 4년 동안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충을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서 그 부분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는데 피해자가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부서 이동을 하기 전에 17명, 부서 이동을 한 후에 3명,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직급이 당연히 피해자보다는 높은 직급,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인사 담당, 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외의 자세한 부분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JTBC에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서울지방경찰청에 7월 8일 오후에 저희가 접수를 하기 하루 전 7월 7일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장은 전부 완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제가 피해자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을 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인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부장검사님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7월 7일 저녁 부장검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인의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미 피해자를 7월 8일 오후 2시에 만나서 이야기를 한 후에 검사님 면담을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7월 8일 오후 2시 피해자를 만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7월 8일 오후 2시 28분경으로 자료상으로는 나오고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장에게 제가 전화상으로 여쭤본 것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였습니다. 담당 수사팀장님께서는 여성, 아동, 그리고 지적장애인 사건, 그리고 고위공직자 사건 이 직수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 오늘 고소장 접수를 할 예정이고 고소장 접수를 하면 바로 조사를 진행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 길로 고소장 증거자료 가지고 피해자하고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방조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초의 그 위력추행 사건 등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자체가 진행이 어려워서 절차적인 문제로 아마 공소권 없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이지 그 주된 행위를 한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해서 그 행위를 방조한 사람이 현존하는 이상은 수사를 해서 혐의가 밝혀지면 법적으로 처벌을 해 나가는 것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마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보도가 방금 전에 나온 것 같은데요.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월 처음 피해자를 상담을 하고 7월 8일에 고소를 하고 그 새벽까지 피해자 진술을 이어나간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실체 진실 발견을 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피해자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할 권리,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말할 권리조차 박탈당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